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부실 관리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지자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 이윤을 산출하면서 버스 업체의 국토부 기준보다 25억 원 많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증차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 보조금 69억 원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